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인데 그 이유를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방서지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셋값은 3억 원 초반으로 최근 3, 4개월 사이 수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급매물이 소진되며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전세 물량이 매매 거래로 돌아서면서 전세 부족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계속되는 호가 상승에 일부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이제 소진이 다 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전세가 지금 한 서너 건밖에 없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북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7월 다섯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 없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와 매매 모두 수요보다는 공급이 5에서 10%가량 우위를 보여 아파트 시장에 본격적인 회복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한 부동산 빅데이터 민간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한 달 새 충북 지역 아파트의 누적 매물 건수는 매매 3.2%, 전세 4.4%가 증가해 전체적으로 매물 적체 우려도 낮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니 뭐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가구나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를 꺼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아파트 이쪽으로 이제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회복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가격 상승뿐 아니라 거래 물량이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